4분만 투자하고도 하루 종일 지방을 태우는 몸을 만들어 드릴 거예요. 우와. 가지고 나온 운동법은 일명 스타카토 운동법이에요. 4분 스타카토 운동법. 스타카토. 네, 스타카토 이제 들어보셨을 거예요. 딱딱딱딱 끊는 사이에 저희는 10초라는 휴식 시간을 가질 거예요. 오, 4분 안에 10초예요? 50초 운동하고 10초 쉬고, 50초 운동하고 10초 쉬고, 딱 4분만. 고강도 운동이랑 짧은 휴식을 반복되는 운동을 지속하게 되면은 내 몸은 운동이 끝났는데도 계속 운동을 하고 있다고 착각에 빠지게 돼요. 아~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서 우리는 오늘 계속 지방을 태우는 몸을 만들어 볼 거예요. 지금부터 네 가지 동작을 알려드릴 텐데요. 기본적으로는 전신 운동에 속하고요. 하체, 상체, 복부까지 각 부위를 운동하면서 전신 운동을 병행하기 때문에 몸의 온 근육들을 골고루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몸이 에너지를 더 많이 사용하게끔 해서 지방을 더 많이 태우는 게 오늘 운동법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너무 겁먹지 마시고 제가 운동법을 쉽게 설명해 드린 다음에 음악이 나올 거예요. 그 음악에 맞춰서 하면은 속도와 이런 리듬감 때문에 조금 재밌게 운동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동작부터 볼까요? 네. 첫 번째 동작은 내 가슴 앞에 손을 두고 한 번에 펀치를 강하게 찌를 건데 왼쪽 앞쪽으로 뻗어주세요. X자로. 그리고 다시 가져왔다가 뻗고. 근데 내 몸통이 앞을 바라보고 있고 팔만. 팔만. 네. 팔만 강하게. 옆구리까지 시원합니다. 네. 마치 등에서부터 팔이 강하고 멀리 뻗어나간다는 느낌으로. 이게 끝이 아니겠죠. 자, 무릎을 X자로 들 거예요. 무릎을 반대쪽 다리 앞쪽으로. 대신에 무릎이 충분히 배꼽까지 올라와야지 복부 지방을 타겟으로 쓸 수가 있어요. 배꼽 어디 있어요, 유주한 씨? 네. 반대쪽 가슴 쪽으로 무릎을 멀리 올려주세요. 자, 이제 같이 가볼 거예요. 여기에 얹어서 하나. X자, 둘. 팔다리가 X자로 가까워져요. 엇갈리게. 강하게. 네. 테스트 강하게 할 거 하나. 반대쪽. 둘. 셋. 네. 가슴은 열어주세요. 네. 우리 복싱하듯이 이렇게 하진 않을게요. 네. 가슴을 계속 내밀어주고. 네. 그리고 다른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11자로 골반 너비로 서주세요. 네. 그랬을 때 무릎을 반대쪽으로 가져오기가 훨씬 쉬울 거예요. 네. 자, 앉았다가 앉고 터치. 네. 앉고 펀치. 펀치. 첫 번째 동작은 어디에 좋은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할 동작은 손으로 펀치를 날리기 때문에 이 몸, 뒤쪽 근육에서부터 손을 뻗게 돼요. 그리고 수축하는 근육들은 요 가슴 앞쪽과 어깨 근육들. 그래서 여기 근사이들도 뺄 수가 있고 팔의 탄력도 만들 수가 있어요. 팔뚝 밑에 덜렁덜렁 거리는 팔뚝살 제거돼요. 대신에 강하게 치셔야 돼요. 강하게. 그다음에 무릎을 드는 동작들은 복부 근육이랑 허벅지 근육들을 이렇게 수축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X자 복부. 이렇게 되면 X자 복부. 이런 식으로 복부 근육을 수축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지방이 잘 쌓이는 복부를 공략해 볼 거예요. 복부 좋아요. 빨래를 짜듯이 배와 옆구리를 쥐어 짜고 자극해서 지방을 태우는 운동입니다. 양손을 이렇게 깍지를 낀 다음에 네. 이 수평선을 계속 유지해 주셔야 되고 양 팔꿈치가 서로 반대쪽으로 이렇게 길어져야 돼요. 이렇게. 자, 이게 됐으면 팔꿈치로 강하게, 강하게. 반대쪽으로도 강하게, 강하게. 이제 다리 동작을 알려드릴게요. 복부 근육을 더 많이 이렇게 트위스트하기 위해서 무릎을 접을 거예요. 혹시 엉덩이가 너무 뒤로 빠지지 않았는지 가슴이 너무 나가지 않았는지를 체크해서 양 무릎이 90도가 되게 하고 아래쪽 무릎부터 내 몸이랑 머리까지가 일직선을 유지하는 게 바른 자세예요. 그 상태에서 손을 잡고 절대 다리가 따라오시면 안 되고 무릎이 앞쪽에 있는 쪽을 향해서 이렇게 돌아갈 거예요. 옆구리가 쫙 당기네요. 자, 이때 골반이 이렇게 따라오지 않아야 돼요. 골반은 계속 이쪽을 바라보는데 내 가슴만 트위스트를 할 거예요. 자, 다시 숨을 마셨다가 내쉬면서 트위스트. 천천히. 이 팔로 트위스트를 하면서 몸통이 회전을 하게 돼요. 그러면 아래쪽 허벅지의 스트레칭과 상
상체를 틀어내면서 길게 근육을 수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쁜 다리 라인으로도 만들어주게 돼요. 앉아서도 다리 라인까지 만질 수 있는 TV 보면서 그냥 무릎만 꿇고 할 수 있는 운동인 거예요. 이제 세 번째 운동으로 갈 건데 본 운동이에요. 오늘의 하이라이트. 지방을 빼고 싶으신 분들은 네. 세 번째 운동에 좀 주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이렇게 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이렇게 뒤로 앉을 거거든요. 이렇게 그냥 바운스를 줄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우리 다 힙업이랑 뒤쪽 허벅지 근육을 좀 단련시키고 싶어 하시니까 체중을 뒤로 두셔야 돼요. 지금 말도 아프죠? 뻐근하죠? 네. 제가 지금 화면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앞이 아니라 약간 뒤로 이렇게 앉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준비가 끝났어요. 한쪽 다리를 뒤로 뻗어주세요. 그리고 뒤로 뻗은 다리에는 힘이 하나도 안 실려있어요. 이렇게 들어도 될 정도예요. 앞다리에 힘을 주고 뒷다리랑 손이 이렇게 일직선이 되도록 만들어볼게요. 가슴 내밀어주세요. 네. 그다음에 반대 손은 골반을 잡아서 중심을 같이 잡아주고요. 왼다리가 중심을 닿게 해서 오른쪽 무릎이랑 팔꿈치가 이렇게 닿을 거예요. 제가 먼저 보여드릴게요. 하나. 와, 이제 셋. 안정적으로 보이지만 팔다리 같은 네, 방향으로. 엉덩이를 뒤로 조금씩 앉아주면은 춤추는 느낌이 나요. 자, 팔이 힘드신 분들은 이렇게 달리기를 하듯이 액션을 취해주면은 리듬 받을 수 있어요. 이 운동은 특히 하체 근육이 많이 운동이 돼요. 저 보시면은 안정적인 이유도 제가 하체 근육량으로 지금 버틴다고 보시면 되고, 근데 여기서 팔 움직임이 있죠. 팔을 뻗었다가 팔꿈치가 가져와지면서 겨드랑이를 스치기 때문에 겨드랑이 쪽에 붙어있는 쪽도 군살 제거에 도움을 많이 줄 수가 있어요. 근데 하고 나니까 선생님, 이 뒤쪽 근육 있는 데가 뜨거워져요. 그렇죠. 지금 제대로 근육을 사용하신 거예요. 역시 운동을 하시는 거예요. 이쪽만 했더니 왼쪽 엉덩이가 더 차가워졌어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이거에서 양쪽을 하셔야 해야겠다. 돼요. 반대쪽도 해요. 저도 같이 하나. 한쪽 엉덩이가 뜨거워졌어요. 네. 이렇게 해서 하나가 더 남았죠? 네, 바르게 근육을 예쁘게 잡아준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발은 조금은 더 넓게 쓰셔도 괜찮아요. 다리로 세모 모양이 충분히 나올 수 있게끔. 그리고 발이 더 오픈됐기 때문에 우리 엉덩이를 더 이렇게 조일 수가 있어요. 마치 뒤에서 엉덩이를 이렇게 꽉 잡고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손바닥을 이렇게 위치시킬 거거든요. 제 어깨를 보시면 이렇게 하시면은 라운드 숄더이신 분들이 체형이 이렇게 모양이 돼 있어요. 근데 손바닥만 돌려도 어깨가 열려서 가슴 스트레치와 라운드 숄더 교정에 훨씬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팔을 천천히 올릴 건데 여기서 멈춰볼까요? 네. 여기서 양쪽 손가락을 더 길게 뻗어보세요. 그러면 느낌이 달라요. 그걸 유지시키면서 더 무지개처럼 이렇게 팔이 올라와요. 어깨가 불편해서 붙지 않으시는 분들은 이 정도까지만 하셔도 괜찮고요. 가능하신 분들은 여기까지 오셔도 괜찮아요. 내릴 때도 마찬가지. 최대한 내 팔이 서로 멀어진다고 생각하면서 올 거예요. 오기 쉽네요. 이거예요? 여기서 하체 동작이 추가가 돼요. 자, 허벅지를 꾹 누른 상태에서 팔을 천천히 떼면서 엉덩이를 앉는 게 아니라 무릎을 바깥쪽으로 바깥쪽으로 벌리면서 무릎이랑 손이랑 같이 올라가요. 좋아질 것 같아. 자세가 되게 중요해요. 약간 개구리같이. 개구리 모양이 돼요. 일어날 때는 뒤꿈치를 눌러서 정수리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거야. 수직으로 로켓트가 발사하는 모양으로. 다시 가볼게요. 깊숙이 앉아서 1초 버텼다가 배에다도 힘을 한번 주고 많이 앉지 않으셔도 돼요. 유연성이 부족하신 분들은 다시 앉았다가 이건 하체가 뭐 새끼손가락으로 허벅지를 꾹 눌러주세요. 힘 들어가시죠. 이게 네 번째 운동이에요. 자, 그러면 노래에 맞춰서 본격적인 운동을 해보실 거예요. 오늘은 길게 안 해요. 딱 4분만 할 거예요.